얘들아 이거 봐라. 내 어렸을 때 사진이야. 어때? 오, 꽤나 핸섬한데? 우와, 진짜 이때는 엄마 말 안 듣게 생겼네. 아니야, 나 이때도 엄마 말 잘 들었다고. 리아, 너는 어렸을 때 어땠는데? 어? 나 어렸을 때? 뭐, 지금하고 똑같이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였겠지. 아니. 엥? 그럼 어땠는데? 지금보다 한 열 배는 심했다고 할 수 있지.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도 엄청난데 열 배라고? 그럼 진짜 아무도 못 말렸겠네. 아니야. 날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있었어. 뭐? 그때 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누군데? 부모님이야? 아니, 그건 말이야. 몇 년 전이었지. 난 엄청난 악동이었어. 핸드폰 게임 해야지. 핸드폰 게임 재밌다. 오빠,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아까 요르르를 때렸다니까요. 거기서 너 이 녀석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누가 동생 때리고 그러래? 응? 아빠가 이놈 한다? 하든가 비켜. 이 냄새라니까. 나 게임해야 되니까 따라오지마. 비켜. 아, 이 녀석이. 야, 아빠만 안 끝났어. 빨리 일로 와봐. 얘가 왜 저러나 몰라. 너무 공격적이라니까. 자기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야. 그냥 밖에 장이나 보고 올게요. 그래, 나도 같이 가자. 그래요. 이렇게 된 거 리아도 데려가자. 바깥 바람 쐬면서 아까이를 훈육해보는 건 어떨까? 그게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먹이고 또 찻쌀떡 사주면 얌전해지니까 그 틈에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래. 내가 데려올게요. 찻쌀떡 매매마. 리아야, 리아야. 아, 사람이 많을 땐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에? 싫은데. 찹쌀떡. 아, 리아야, 리아야. 조용히 네? 하면은 아빠가 찹쌀떡 두 개 사줄게. 알았다. 찹쌀떡. 찹쌀. 에? 장난감 총이다. 멋있다. 사줘.
리아야 안 돼. 오늘은 찹쌀떡만 사기로 했잖아. 에? 안 돼? 안 돼. 에? 사야죠. 그렇게 땡깡 부려도 절대 안 돼. 사줘 사줘 사줘. 아, 리아야 너 집에 이런 장난감 수소 없이 많잖아. 사줘 사줘. 아휴 장난감 좀 맞아라 맞아라. 아. 어 꼬마야 미안하다. 쉬? 리아야 어디 가? 꼬마가 왜 이래? 미쳤나봐.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 리아 그만해. 아저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이상한 꼬마네. 아유 아휴 리아야. 어 얘도 어디 갔대? 어? 다들 막 지나간다. 비켜주려무나. 할미가 사야 할 게 있어서 지나가야 하는데. 아, 셜렌다 셜렌다. 아, 어, 쪼글쪼글 몬스터다. 죽어라. 빵빵빵 빵빵. 미야 이 녀석아. 아, 여기서 뭐해? 아, 아, 무슨 짓이야? 이거 안 돼! 너 따라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너라고! 이 녀석 너 지금 제발 좀 얌전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아빠가 이렇게 부탁한다! 시리다! 아. 찹쌀떡이나 사와 이 밥통아! 엄마도 맞아라! 아빠도!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나봐요. 요즘 점점 더 심해져요. 갑자기 자기 동생을 때리지 않나,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나,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나. 아무래도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겠어. 그럼 앞으로 어떡하죠? 당신 금쪽 같은 내 새끼 봤지? 아무래도 우리 아들도 금쪽인 것 같아. 오은영 박사님에게 우리 아들을 솔루션 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 그 선생님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많은 부모들의 육아의 롤모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을요? 그래! 그 박사님이라면 우리 아이도 쉽게 고쳐주실 거야. 그래요. 한번 오은영 박사님에게 우리 아이를 맡겨봐요. 오은영 박사님 사무실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은영 박사님 사무실 맞구나. 사실 저희 아이가 너무 말썽꾸러기라서요. 저희 금쪽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사님이 꼭 오셔서 저희 아들을 보셨으면 하는데. 아, 그 죄송하지만 박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지금 신청하셔도 1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이도 지금 너무 말썽이라고요. 아이, 그건 힘들 거예요.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뭐래?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일정이 많으신가 봐. 그럼 우리 아들은 어쩌면 좋지? 어? 여보! 저기에 뭐가 붙어있어요. 응? 말치질이 닿는 우리 아이, 육아에 대한 화끈한 조언. 당신이 키우고 있는 금찍이를 아이 조교 전문가 조왕숙 박사님이 화끈하게 60초 안에 180도 한 방에 바꿔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해드릴게요. 여보, 이 선생님은 60초 안에 애를 고쳐준대요. 60초 안에?
케첩 뿌리기 신나네. 아 리아야, 이렇게 케첩 막 뿌리면 어떡해. 뭐야 넌. 아, 리아야, 이거 먹을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뭐야. 어? 누가 왔다. 누구냐? 에? 에? 누구냐 나? 맞고 싶어? 에? 발로 차줄까? 에? 혼내고 싶구나? 너가 리아구나. 안녕. 난 너의 문제점들을 고쳐줄 조왕숙 선생님이야. 자, 들어가자. 에? 뭐래? 그래? 들어와. 야, 너도 케첩 맞을래? 죄송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많이 정신없죠. 선생님, 아무래도 저희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부모님들은 잠깐 올라가 계시겠어요? 리아랑 단둘이 이야기해서 솔루션 진행해 볼게요. 아, 네,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드롭킥. 리아야, 잠깐 앉아보렴. 선생님하고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야? 일단 앉아보렴. 우리 리아가 가끔씩 너무 폭력적이잖니. 그런 행동은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다. 알고 있니? 응? 알바야? 선생님! 나한테 한 대 맞을래? 나한테 한 대 맞을래?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야. 안 돼! 에? 재미없어! 그만 얘기해! 왜 그래! 리아요, 때리고 상처내는 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모르니? 자, 잠깐 선생님 솔루션을 위해서 잠깐 옷 좀 벗을게요. 뭔데 옷을 벗어! 선생님, 벌써 솔루션이 끝났다고요? 네, 제 솔루션이 끝났어요. 어? 리아는 그렇게 쉽게 고쳐질 아이가 아닌데? 아니에요. 리아야,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동생 안 때릴 거지? 네, 네, 저완요 잠깐 안 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선생님, 대체 어떻게 하신 거지? 저만의 특별한 솔루션으로 치료했어요. 또 아이가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 선생님 정말 전문가시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순하게 있는 거 처음 봐요. 네, 그러면 전 이만 가볼게요. 리아야,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된다. 선생님 갈게. 대답. 자, 리아야, 첫 번째 솔루션 들어갈게요. 허? 어때? 아프지? 사람을 발로 차면 이제 안 되겠지.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두 번째 솔루션 들어갈게요. 아! 병고! 도 때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못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나갈래요. 엄마 불러주세요.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얼마나 아프고 몸이 다치는지 모르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대로 알려줄게요. 엄마, 아빠, 이 사람 이상해.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고 선생님의 솔루션이 끝나진 않아요. 대왕신과!
그러면 전 가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 뒤로 난 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 절대 나쁜 행동은 하지 못하게 되었어. 그렇구나. 김니야, 너 왜 빨래통에 옷 안 넣고 훅 던지고 가? 에이, 엄마가 다 할 거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뭐. 어? 엄마가 일하는 로봇이야? 아, 뭐 그런 셈이죠, 로봇 청소기. 야, 계속 그러면 또 조왕숙 선생님 또 불러서 솔루션을 통해서 대화 좀 할까, 리아야? 어? 조왕숙? 죄송해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